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하동양행에서 추천하는 화폐 수집 가이드에 대하여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울산 화폐 박람회 개최 안내에 관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화폐 수집 전문 전시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울산 화폐 박람회는 침유의 왕으로 간주되는 화폐 수집 문화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인물, 역사, 과학, 문화 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념주와 메달, 불리언, 금, 은 기반의 신상품 개발 촉진을 통한 연간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체는 울산광역시와 울산관광재단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 조폐공사, PNK 경남은행, 하동양행, 한국화폐상협회, 세계화폐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경제강국, 문화강국,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념주화 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순위 3년 연속 세계 10위,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5천 달러 기념주화 메달은 대한민국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케팅 수단입니다. 수집과 재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환이 가속화될수록 화폐 수집 시장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의 헤지 수단으로 불리언, 금, 은, 주화, 골드바, 실버바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 강력시는 소전 귀금속 소재 금은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비철금속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화폐 박람회 개최의 최적지이며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에서 11월 20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시간이며 11월 18일 금요일에는 전시회 화폐 수집 초청 강연 이벤트가 진행되고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전시회와 하동 옥션 이벤트가 진행되고 11월 20일 일요일에는 전시회와 BNK 경남은행에서 진행하는 재테크 세미나와 이벤트가 진행되고 이벤트로는 럭키볼을 찾아라 머니게임 천국 화폐 한 컷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울산 화폐 박람회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박람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장소는 울산 컨벤션 센터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한 경우 현장 등록 절차 없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주요 테마인 테마 전 시간에 주제별 내용을 소개하면 비철금속 산업 홍보관은 비철금속을 철을 포함하지 않는 금속으로 알루미늄, 동, 니켈, 아연 등을 말합니다. 이 비철금속을 활용하여 소전이나 금괴 등을 만드는데 울산에는 소전과 금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 기업이 있습니다. 울산의 비철금속 홍보관에서 신비로운 비철금속 세계를 탐험해 보십시오. 다음은 동서양주화 3000년 전 화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과도 같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 역사, 풍습 등이 담겨져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인물들과 희귀한 동물, 식물, 유서 깊은 건축물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화가 만들어졌고 고전 주화를 통해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답니다. 동서양 주화 3000년 전에서 함께 역사 기행을 떠나볼까요? 다음은 세계지표의 특별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금, 은, 동과 같은 소재로 주화를 제조하여 화폐로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 고액거래의 편의를 위해 지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동전이 한 장의 지폐가 대신하게 된 것인데 국가가 법에 의해 유통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증하여
집회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표식, 문구, 인장 등이 들어갑니다. 한 장의 지폐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역사, 인물, 식물, 동물, 건축물, 기하학 무늬 등이 담겨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도안은 인물, 정치가가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인물의 인상과 개성이 다양하여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조 방지 요소의 하나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지폐 특별전에서 내가 관심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나라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다음은 월드컵 특별전입니다. 20년 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4강 진출의 신화를 이룬 태극 전사들과 함께 응원했던 가족, 친구들과의 추억이 하나, 둘 떠오르실 거예요. 울산 앞에 박람회에서는 2002 월드컵 20주년과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하여 월드컵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월드컵 기념주화 속에 그려진 역대 월드컵 개최지와 아름답게 디자인된 축구 경기의 인상적인 장면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니 대한민국 유일의 화폐 수집 전문 전시회인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경제 강국, 문화 강국,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념주화 시장을 느껴보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울산 화폐 박람회 개최 안내에 관한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관리와 판매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동전 거래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고 유튜브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